봄을 맞아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동화를 주제로 한 미술전을 엽니다.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볼거리가 많은데요. 김가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. 망망대해 위 고래 등을 타고 날아다니는 동화 속 주인공들. 디즈니 만화 속 공주님들은 어쩐지 외눈박이로 미소 짓고,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동화의 마력 속으로 초대합니다. 그 사이 관객은 유년 시절로 돌아가 민들레 홀씨를 타고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. 작품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소재가 동화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거기에 모든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고, 그 캐릭터들마다 각각 갖고 있는 성격을 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. 동화와 동심을 주제로 실험적 작품을 선보이는 동화나라 원더랜드전은 현대미술전 외에도 동화 특별전과 체험전을 함께합니다. 포항 구룡포의 고래잡이 이야기를 담은 동화 귀신고래를 미디어 아트로 만날 수 있습니다. 동화를 전시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생경스럽습니다. 그러나 그림이든 글이든 상상력이라는 매체를 통한다면 같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 밖에도 주말에는 포항시립연극단의 정기공연 안티고네를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고, 제5회 경주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는 경주 보문야외공연장 1원에서, 뮤지컬 어린이 난타는 포항시청 문화동 대자물에서 펼쳐집니다.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.